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인천 영흥도에 왔어요. 어제 저기로 다녀왔어요. 영목항. 그러니까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장판입니다. 인천은 들리는 소식은 복불복인데 조항 확인하러 왔지 많이 잡겠다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나가면 자월도 뭐 이런 데 인근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포인트 도착해서 확인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인천권이 출항을 하면 자월도, 승봉도 뭐 이쪽에서 16호 기세 16호 수심이 좀 있으니까 16호? 4호로 할까? 뭐 좀 빨리 가라앉아. 여보세요? 16호 기세. 네. 밑에다가 애기나 애자 하나 가시고 위에다가 갑오징어 또 한두 개씩 나오니까 갑오징어도 보시려면 위에다 애기 하나 가시고 단차는 한 15cm 정도 한 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호, 그러면 실각채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자, 단차 15cm라고 하셨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모 어그 한 바퀴 돌면서 물어보세요. 이모님한테, 이모님이 낚시 잘 하십니까? 그렇게 바짝 감으면 힘들다고요. 낚싯대는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조금이나 갑오징어를 띄셔야지 옆에 분 막 눈대로 오른다고 합니다. 항상 낚싯대는 들고서 하세요. 선장님 설명이 참 디테일하죠? 조금이나 갑오징어 최대한 감을 잘 잡으셔야 돼, 감을. 낚싯대는 쇼미더 추가, 릴은 아이오닉스 인쇼, 원줄은 막합사 0.35, 그리고 채비는 모노라인 7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16호 싱커 사용하고 모짜르트 애기, 고추장, 그리고 배 하얀 고등어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정도 됐는데 간조가 6시 10분이니까 초들물 정도 되겠네요. 자, 쳤어. 담글 때는 금방 담그는데 막상 감으려고 하니까 저게 되네요. 예, 넣자마자 나오네요. 아니에요, 여기 자리 넓게 쓰시라고 올라왔어요. 뭐 넣으면 나오네요. 올리시다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주댁 주소를 좀 많이 풀어놓으셔야 될 줄 알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풀면 안 되고 주댁 주소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 고추장이요. 고추장에 아침에 나오네요. 자월도 독적도 인근이구나. 어? 조그만 갑인가? 아니면 큰 쭈꾸미인가? 오, 사이즈 좋네. 태풍 지나갔는데도 물색 좋습니다. 물색 좋은 대로 찾아오신 건지. 갑오징어도 금성금 올라와요. 어제도 어제부터 여러 마리 올라오더라고. 갑오징어 좋아. 보시고 자른 것들 너무 조그만 것들은 알아서 놔주세요. 갑오징어 조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선장님 마인드 좋아. 사이즈가 괜찮네, 인천이. 승봉도, 자월도, 거기 인근입니다. 저쪽이 자월도인가? 이쪽이 승봉도고. 그리고 저 앞에 가 덕적도인가? 오면서 지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쏟아지는 뭐 이 정도는 아니고. 따박따박. 야, 사무장님이 애자에 토성 채비 하시네. 천상계 채비인데. 아, 저도 그럼 토성 채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왕에 가져왔으니까 토성 채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애자 인천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이니까 축광 애자, 축광 애자에 지렁이를 염장을 해서 감아왔어요. 뭘 해야 많이 잡히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주방 좀 잘 대기하고. 아침에 애자 잘 안 먹는데 사무장님이 잘 잡으시네. 해상도가 떨어졌네?
아우 아주 좋아.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 종이컵 있어요, 종이컵. 앞에서 꽂아놓고 종이컵 거기다 담으세요. 선장님 마인드가 좋으시네. 수심이 있어서 좀 실력 거 쓰시는 게 나아요. 빨리 빨리 가라앉아야 된다고. 가벼운 거는 늦게 가라앉는다고요. 인전 말이야. 늦게 가라앉으면 그만큼 마릿수 떨어져요. 많이 수심이 20m 넘어요. 와 사이즈 좋다. 사무장님 완전히 선수야. 갑오징어 처리해야 되겠어. 앉아 있어야지. 갑이채비 쭉 갑채비 원래 갑채비인데 쭉 갑채비로 바뀌었습니다. 물색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딱 끊어지네 입질이. 이렇게 입질이 끊어질 수가 있나? 이야 아침 피딩에 이러면 안되는데 없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오호 첫 갑이네. 와 이 정도면 바닥에 깔려있네 갑이가. 어 갑이다. 갑이 무는 패턴이 뭘까? 오 갑자기 갑이가 나와. 고추장이 나오네 갑이가. 다지 다르셨네. 녹색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기로 해볼까요? 연그림 요거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 갑이다. 바꾸자마자 물었다 놨다는 거구나. 어우 괜찮아. 연근이 딱 먹네요. 아니 왜 쏘? 참네. 완전히 한 바퀴를 돌면서 쐈네. 와우 갑이 나온다. 여기 갑이는 손가락이 더럽네. 쭈꾸미인데? 뻘밭이라 그런지 뻘물이 아까는 괜찮던데 지금은 이물의 색깔이 아닙니다. 여기. 갑이다. 작은가? 어? 안 작은가? 치, 쭈꾸미가? 고추장에 쭈꾸미가 나왔나? 갑인가? 살짝 당겼는데? 갑이다. 아이고. 이제 20마리 흘렀나? 맞아요. 애기가 아니고 뽕 뚫는 애다 보는 것 같아. 아이고
RV가 개체 수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크진 않네. 섞여 있습니다. 쭈꾸미가 봉뚜름에 달리네. 4개 2개 달아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달아야 돼. 이렇게 달죠? 봉돌을 자꾸 붙어서 갖고 안 되겠어. 허허, 쌍거리네. 자, 오늘 첫 쌍거리. 날라와서 먹네. 바꾸겠습니다. 고등어를 위로. 던지면 쌍거리네. 뭐야? 자, 쌍거리. 너는 뭐냐? 오. 괜찮으세요? 이야, 넌 진짜 갑오징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작습니다. 10월이나 돼야지 커지겠는데. 오늘 24일인데 뭐 한 일주일 단위로 커지니까. 저기는 큰 거 나오는데 난 왜 작은 거 나오냐고. 쭉 포인트가 지나니까 딱 가볍게 나오네. 갑자기 따박따박. 오호. 사이즈가 갑자기 확 커졌네. 오, 더 크다. 오, 괜찮아. 100마리 하기 힘들겠는데? 다시 나오나요? 아직 아니네. 자, 뒤에 예쁜 잡으셨다. 캐스팅 하니까 나오네. 캐스팅 하면 바비가. 나올만해요. 저 물이 안 가서 캐스팅하고 끌어오는 거죠.
아, 안 들으려고 했는데 확 꽂히네. 자, 오늘 세 자리 글쎄요. 쭈꾸미 52마리. 그리고 거머징어 8마리인데 챙긴 건 4마리? 나머지 방생. 글쎄요. 세 자리 다리잖아. 언제 흙탕물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네. 이물인데. 쌍거리네. 쌍거리 아닌가? 엄청 크다. 와. 애자 나오네. 애자. 소성채비 진작 쓸걸. 이렇게 너무 나와? 어, 큰 것만 나온다. 없는 게 아니었어. 아, 진작 써볼 걸. 애자에 나와, 애자. 패턴은 애자였어. 진작 애자 쓸걸. 잘 나오자고 애자. 네, 애자에 갑자기 한 대여섯 마리 나왔어요. 70마리 거부징어 8마리. 자, 70마리부터 다시 카운트 하겠습니다. 애자가 너무 늦게 가라앉죠. 아, 좋은데. 어이, 이거. 걸림 있네? 소성채비. 아, 인천권에서 쓰라고 했었는데 왜 진작 안 썼는지. 아, 이거 또 걸리네. 이모, 저 또 걸렸어. 여기 저긴가 봐, 밧줄. 오. 식사들 하시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물 안 갈 때 얼른 식사들 하셨는데 좀 잡으셨어요? 저 안 나와가지고. 이모, 국물 있어? 국물 좀 주세요. 뭐 짜고? 오, 맛있네. 되게 맛있는데? 예.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니까
예, 예. 대충 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이나 뭐 그런 거 보고 알아보시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목소리도 지문인가 봐요. 나왔어. 한 마리 올라왔네. 몸통을 꽉 잡으세요, 몸통을. 핑크색, 빨간색 그런 거 껴보세요. 어우, 크다. 크다, 크다. 어떠, 이야. 올라온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네. 남은 시간 한 2시간 한 40분? 3시간은 시간 남았는데 선장님이 안 나오니까 갑오징어 포인트 한번 찍어보신다고 가셨는데 거기도 역시 갑오징어가 안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 쭈꾸미 위주로 토성체 위로 해보겠습니다. 오, 늦춰봐도 잘 붙여보세요. 붙기 시작하면 잘 붙을 거야. 와, 어떻게 늦춰봐도 나오지? 오, 뭐야, 쌍거리네. 이거 누나 타임 잘 지나가야지. 이때 못 잡으면 못 잡겠어, 이제. 어, 수심도 안 깊어. 와, 눈은 쌍거리네. 수심도 별로 안 깊어요. 나올 때 잡아야 됩니다. 나올 때. 오우, 순식간에 71마리에서 79마리, 8마리 나왔네. 아니, 떨어졌다. 뭐 안 떨어졌네? 아, 수심이 얕은 데서도 잘 나오니까 좋다. 30마리 금방일 것 같아요. 22마리, 21마리 금방 잡았어. 느나에 느나. 아, 다 몇 풀도 못 찍겠네. 에! 야, 보고다. 야, 보고를 놔. 아, 담배불을 못 붙이겠어. 뭐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하고 완전히 다르네. 어우, 크다 이거. 자, 100마리. 어우, 한 10m? 1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아, 떨어졌다.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한 30분, 40분? 연말에 한 60마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느나 느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갑오징어 포기하고 쭈꾸미만 치고 있습니다. 느나 느나 따박따박. 야, 도성체비 진짜. 150. 어우, 뭐, 80마리가 순식간에 나버리네. 근데 여자가 참 감닿기가 애매한 게 조금 떠내려가는 게 있어요. 쿵 했는데 잘 찍히지 않는다든가. 뭐, 저항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되려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범죄에 속하는 거니까 무조건 챔질부터 하고 봐야죠. 뻘바닥이고 인천 앞바다가 많이 나오니까 참 좋네요. 수심도 얕고 뻘바닥이라 밑걸림도 없고. 오전에는 갑오징어가 좀 비쳐가지고 2단체비 한 15cm, 20cm 위에 있는 그 가지채비 그래서 목줄 15cm, 20cm 뭐 이 정도까지 쓰고 했는데 그 바람에 토성채비는 안 했습니다. 갑오징어가 비쳐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방생까지 포함해서 8마리, 담은 건 5마리 정도 되는데 갑오징어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열쇠고리만 한 녀석들도 많고 쭈꾸미만 노리시면 그 피딩 타임이 되면 느나느나 한 번에 확 쏟아지니까 그때 릴링 조금 저기어비로 빨리 하시고 하시면 괜찮게 잡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진종일 그렇게 많이 잡은 게 아니고 밥 먹기 전까지 밥을 11시 반쯤에 먹었는데 그때 한 70마리? 71마리? 이 정도밖에 못 잡았어요. 거의 아 오늘은 모랑이구나 뭐 이런 생각 하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갑자기 포인트 이동하시더니 한참을 달려서 왔는데 갑자기 느나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이게 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나오는 것마다 열심히 주워 담았습니다. 주워 담았더니 지금 215마리인데 오후서부터는 거의 토성채비. 이거 보이시죠? 토성채비에 지렁이, 그러니까 애자의 지렁이 감아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인천권에서 잘 먹는다고 하더니 명불허전입니다. 올리시는 분은 정리를 하시자고요. 초콜릿 나눠줘요. 뭐. 선장님 지퍼백도 주세요. 지퍼백. 네.
그러세요. 여기 봐가지고. 인물이 영상에 나오셔도 되겠어? 아, 괜찮습니다. 정리하시고 얼음 없는 분들은 싸우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다 먹어야 돼. 두 분이서 싸우지 않게. 바보진 거 없다. 저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갑오징어 이렇게? 오케이. 네. 하고 거기 사장님들 두 팩 드려야 되니까 알아봐 주셔서 고마우세요. 네. 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아, 예. 예, 예. 원래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와, 이렇게 했는데 200, 지금 219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한 300마리 잡는 줄 알았는데. 300마리를 잡으려면 아침에 한 150개 정도는 뽑았어야 돼. 밥 먹기 전에. 갑오징어는 9마리. 쭈꾸미는 219마리. 오늘 이물이긴 한데, 물색이 참, 원래 이런 건지, 저는 4월도 덕적도 이쪽은 처음 가보거든요. 11시 반까지 71마리 잡았었어요. 근데 따박따박, 느나느나. 한번 타임이 오니까 200마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영흥도 영흥 피시공원 순천에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